총 150명이 선언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유니스트 교수들의 시국 선언문을 지금부터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멈췄다. 요동치는 역사의 시련을 겪고 지켜낸 민주공화국의 시스템이 무너졌다. 과학기술인은 사회와 무관하게 객관적 진리만을 추구하는 자인가? 더 이상의 침묵은 비겁이다.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민권을 유린한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라. 오늘 우리는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을 책임진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부끄러움과 울분을 느끼며 시국 선언을 한다. 대통령 자신이 국정농단 세력을 비호하던 비상식적인 정권에서 우리들은 과연 학생들에게 꿈과 열정을 가지라고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가르칠 수 있는가? 그간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보여주었던 국정수행은 한마디로 무능과 불통이었다. 2014년도 세월호 침몰에서 박근혜 정권은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발뺌하며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 보호 의무를 방기하였다.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정부는 일관된 위기 대응 매뉴얼 없이 주요 정보를 숨겨 혼란을 자초하였다. 또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과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대한민국의 빛나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욕되게 하였다. 개성공단 폐쇄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반하며 국가 채무와 가계부채 증가는 국가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덮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정부 기관 및 기업이 조직적으로 개인의 곳간을 채운 전례 없는 부패 사건이다. 박근혜의 비선 조직이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까지 농락하고 있었음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국정농단의 핵심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작금의 부패와 비리에서 자유로운 곳이 과연 있었는가? 우리들은 통탄한다. 국민을 구호하지 않는 대통령, 민생을 돌보지 않는 대통령, 국가 기밀을 유출한 대통령, 다시 말하자면 헌법에서 요구하는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정부 수반의 지위와 자격을 상실한다. 이에 오늘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유니스트 교수들은 전국에서 들꽃처럼 피어나는 촛불과 함께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마비와 헌정파괴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 둘, 사정기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관련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 셋, 국회는 국민들의 총의를 모아 조속히 과도내각을 설립하고 조기 대선을 실시하라. 2016년
11월 11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유니스트 교수 일동,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로 저희 선언문 낭독에 이어서 만세제청에는 뭐죠? 구호제청이 있겠습니다. 교수님들께서는, 그리고 참석자들께서는 제가 두 개의 구호를 외칠 텐데 맨 마지막 네 글자의 서술어를 두 번 반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정파괴 민권유린 박근혜는 퇴진하라! 퇴진하라! 그레이. 국정농단 관련자를 성역 없이 수사하라! 수사하라! 예, 지금 기자분들 많이 와 계시고요. 또 참여분, 참여자분들 많이 와 계시는데요. 지금부터 질의응답, 디스커션, 퀘스천 앤 커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남은숙 교수님께서 해주시고요. 혹시 그 오늘 저희가 발표하는 그런 선언에 대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이라든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 유니스트의 교수님들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좀 많다는 죄로 나와서 일단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 또는 학생 직원분들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뜻밖이네요. 기자분들은 좀 하실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아마 인터뷰를 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도시환경공학부에 재학 중인 구경서라고 합니다. 네, 다들 교수님들이신 만큼 어떻게 보면 바쁜 일정도 있으실 테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까지 나오기 힘드셨을 텐데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으로 나오게 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이공계 관련 교수님들은 학문적인 특성상 객관적이거나 좀 증거가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견을 표시하는 것이 학문 특성,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가 이공계 교수 입장에서 봐서도 너무나 분명하게 뭔가 나라가 잘못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이야기를 지금 이와 같은 우리가 선언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생각하냐면은 저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 권력을 국민들이 위임을 했는데 그래서 헌정시계라는 시계를 잘 돌아가게끔 위탁관리를 부탁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허락 없이 아무에게나 헌정시계를 맡겨서 헌정시계를 고장내고 부속품을 바꾸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난 시계를 고치려면은 시계를 고장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나서서 시계를 고쳐서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로 되는 것이 바로 이 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애니 퀘스천스? 여기 교수님 계세요. 그냥 하셔도 돼요. 검사실에? 그 일부 학교에서는 동맹 휴업을 한다고 하던데 유니스트에서도 혹시 동참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문제는 학생들의 문제지 교수들이 먼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냐면 교수님들 간에 이 문제에서 논의가 전혀 없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르치는 걸 안 가르치겠다 하는 것은 일단은 교육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교수님들이 나서서 동맹을 하겠다든가 이런 일을
하지는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 그 시국 집회에 참가하실 분 계신가요? 아마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수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은 시국 집회에 참가할 생각 의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단체로서 이러한 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는 아직까지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네, CBS의 반은규 기자인데요. 네. 그 시국 선언문에 비상식적인 정권이라고 표현돼 있는데 거기 뭐 박근혜 정권의 그 어떤 무당 관련된 것들이나 아니 다른 부분 때문에 그 이걸 그 비상식 정권이 맞는지 어떤 이유 때문에 비상식 정권을 표현했지 말씀해 주세요. 질문이 비상식적이라고 말했을 때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생각해도 상식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동의할 수 있는 말인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국정이 진행되는 걸 보면은 국민의 모든 사람이 거의 예외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게 비상식적인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S학번 경영학 모두성원 학생인데요. 혹시 이렇게 이공계에서 교수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신 거에 대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이공계 대학이나 교수님들 사이에 있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른 대학 교수님들과 이런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시국선언에 관한 이야기를 일부 교수님들이 논의를 했을 때 예를 들면 뜻을 모아서 굳이 꼭 뭐 이공계 대학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좀 저희 생각은 뭐였냐면은 저희가 하는 일이 바다에 한 방울의 물을 가하는 그렇게 미약한 걸지는 모르지만은 물방울 한 방울이라도 더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또 저희가 또 시기도 고려한 게 사실은 주변에 있는 특히 뭐냐면은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라든가 같이 논의를 해서 하면은 조금 더 물방울을 두 방울, 세 방울을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시기적으로 나서서 일찍 지금이라도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학교랑 연합에 관한 이야기를 더 이상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실제로 저희가 사계 과기대와 서로 소통을 해서 하자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러지는 못했고요. 우연이긴 합니다만 저희와 비슷한 시기에 카이스트가 준비가 들어갔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12시에 시작합니다. 저희가 11시 반에 시작했고요. 저희가 11시 반에 시작했던 이유는 카이스트보다 빨리 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아니었고요. 교수님들이 11시 반부터 밥을 먹기 시작하셔서 그때 하고 밥을 먹으려고 한 거였어요. 사람 수에 대해서도 지금 정확히 아직은 안 나왔지만 카이스트가 한 200명 정도 했고요. 저희가 150명 했고요. 사람 숫자로는 저희보다 한 2.5배 정도 카이스트가 전체 숫자가 많죠.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로써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울산과기원 유니스트 교수들의 시국선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교수님들은 식사